여기서 프로파일러 문제가 나갑니다. 살해 후 시신이 조작된 것을 입증하는 혈흔을 모두 찾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제가 이런 종류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. 자, 단서입니다. 조용히 하래. 조용히 하래. 걱정됩니다. 소파에서 총에 맞아 즉사한 피해자입니다. 즉사한 피해자. 이것이 단서고요. 네 개의 보기를 드릴 텐데. 네. 이 중에서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는 겁니다. 첫 번째, 거실 바닥에 있는 피 묻은 양말. 두 번째, 소파 뒤에 벽. 소파 뒤에 벽에 튄 혈흔이 있습니다. 그럼 세 번째, 소파에 묻은 혈흔. 소파에 묻은 혈흔을 잘 보셔야 됩니다. 네 번째는 피해자 손에 쥐어진 리모컨에 묻은 혈흔입니다. 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?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지? 아니, 이거죠. 제가 보니까 아마 무방비로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그냥 해쳤다.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게? 조작된 건 이거 두 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양말을 신고 있거나 아니면 세탁실에 있을 텐데 벗겨진 채로 이게 피 묻은 게 이렇게 바닥에서 발견된 게 누군가 어쨌든 양말을 벗긴 것 같아요. 그죠? 리모컨을 생각해보세요. 총에 맞은 사람이 리모컨을 왜 들고 있습니까? 만약에 들고 있다가도 총을 맞았다 그러면 놓쳤을 텐데, 어? 그리고 만약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. 근데 리모컨에 총이, 혈흔이 묻나요? 그렇게? 직사했는데 묻을 일은 없겠죠?